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종식이라는 표현 제 나름대로 멋지게 한번 만들어 왔는데 그래도 웃어주시니까 뭐 다행입니다. 자, 역시 우리 1부를 꽉 책임져 주실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예, 매니저님. 아, 이 오미크론 뭐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네. 뭐 벌써 코앞에 와 있네요. 네. 뭐 글로벌 라이브이긴 하지만 뭐 국내도 뭐 요즘 분위기 심상치는 않죠.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변동성을 크게 만들었던 주 요인인 거는 맞는데 최근에 시클리컬이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했던 거는 이 오미크론이 생각보다 크리티컬하지 않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금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안보다는 비교적 덜 타이트하게 좀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오늘 좀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데 한 요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일각에서는 오미크론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의 신호탄 혹은 오메가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네. 오미크론 자체가 시장에 뭐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였기는 했지만 네. 적어도 지금 당장은 네.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로 다가오진 않는구나라고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오프닝 할 때 그렇게 좋은 말씀해 주시니까 다시 좀 기운이 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역시 희망찬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한국 증시도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네. 드려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0.8% 상승한 2,968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2.15% 상승한 998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전일과는 정반대의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전일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들은 날뛰고 시가총액 상위 업종들이었던 게임이나 2차 전지 업종들이 좀 약했는데 오늘은 너나 할 것 없이 주로 강세였지만 특히나 최근 며칠간 조정을 강하게 받았던 2차 전지와 게임 업종들이 오늘 상승 주도를 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의 색깔이 대한민국 증시가 좀 굉장히 좀 빠르게 변동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국내 상황은 그렇게 흘러갔는데 중국은 어땠습니까? 중국 증시는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상해 종합 증시는 약 1% 상승한 3,607포인트로 끝났고요. 심천은 0.7% 상승한 2,526포인트, 그리고 반면 항셍 지수는 0.1% 하락한 23,766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다행히 중국 본토 증시는 최근 들어서 수급 개선 이슈가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채권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도 하고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강세 나오면서 전 세계 자금이 중국 본토로 조금 흘러가는 것도 있었고요. 특히나 최근에 홍콩 증시가 어느 정도 흔들리면서 홍콩에 있던 자금들도 본토로 조금 넘어갔고 이러면서 중국 본토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됐었는데 오래간만에 3,600포인트를 넘어서서 마무리를 했던 하루였습니다. 중국도 오미크론 관련해서 좀 영향을 벗어난 그런 하루였고요. 특히나 오늘 강세였던 거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리고 에너지 업종들 그리고 소비 업종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에너지 업종들이 좀 특징적이었는데요. 뭐 발계위랑 공신부에서 주요 석탄 가격과 화학 네. 제품들 가격들에 대해서 재고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하겠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원자재 가격들이 오늘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에너지 업종들 특히나 석탄, 화학 업종들이 좀 특히나 강세를 보였었고 안타깝게도 석탄 에너지 가격들이 오르면서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업종들도 강세를 보일 것 같았지만 그 업종들은 조금 미미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가장 최근에 특징적이었던 게 내수주 중에서 오량액이 가격 인상을 공표하고 나서 주요 100주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양적 완화를 최근에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수 소비 업종들 전반적으로 강세였다. 종목적으로는 본토에서는 중국 석탄에너지가 약 5.2% 상승을 했고요. 화학코발트가 4% 그리고 이리시럽과 오량액이 3%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홍콩에서는 시클리컬 업종들만 좀 강세였거든요.
해운업 대장주인 코스코 해운이 약 2%대, 그리고 페트로차이나가 1.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약세 업종들은 그동안에 조금 빅테크 업종들, 이게 좀 이슈가 오늘 아침에 조금 전해졌거든요. 네. 디디 출싱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걸 상장 폐지시킨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 오늘 전반적으로 약했다. 알리바바가 2.6%, 메이투안이 2.7%, 그리고 비아디와 텐센트가 각각 2.5%와 2.3%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홍콩 항셍지수 전반적인 약세를 이끌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슈들이 이렇게 증시에 반영된지 하나씩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사이에 딱 귀에 박히는 게 디디 추싱 상패. 네. 요건 좀 자세히 좀 다뤄주시죠. 디디 추싱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잠깐 다뤄드렸었고 네. 어제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 정부에서 먼저 디디 추싱에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디디 추싱 종목을 상장 폐지를 해라. 그리고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고요.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주당 IPO 가격인 14불을 투자자들에게 보상해주고 자진 상장 폐지를 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홍콩으로 이전 상장을 하는 방법. 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동안 디디 추싱이 묵묵무답이었다가 오늘 우리 아침자로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뭐 중국 정부의 말을 듣고 여러 개의 조사를 좀 성실히 이행을 한 다음에 홍콩으로 이전 상장을 하겠다라는 공시를 그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 디디 추싱이 좀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홍콩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약세를 보였고요. 네. 전일 잠들기 전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ADR 업종들 조금 상승세 모습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눈 떠보니까 굉장히 파란불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제 나스닥도 나쁘지 않았는데 중국 상장된 기업들 특히는 안 좋았고 홍콩에 상장된 빅테크 기업들도 좋지 않았다입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SEC에서 네. 감사 요건에 미달하는 해외 주식 미국에 네.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을 상장 폐지를 우리가 허용하는 법안을 좀 통과를 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주식이 상장 폐지를 할 때 그동안에 SEC에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막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하겠다라는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전일 추가적인 중국 ADR 업종들의 하락을 더 야기했던 것 같고요. 주요 내용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은 현재 미국의 4대 회계법인에게서 감사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다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에게 이 감사 내용을 전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중국 기업들은 중국의 법 문제 때문에 이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에게 이 감사 자료를 보내지를 않습니다. 네. 그동안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었고 SEC에서는 딱히 반응이 없었는데 최근에 중국 뭐 몇몇 종목들이 뭐 자이든 타이든 상장 폐지한 이슈 그리고 디디 추싱 이슈 등과 좀 겹치면서 이번에는 상장 폐지를 허용하는 좀 법안이 나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 디디 추싱 상장 폐지 때문에 전일 뭐 중국 ADR과 오늘 홍콩 빅테크 업종들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거는 참 처음에 중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했었을 때는 미국 내에 있는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허용해 준 것도 사실 미국인데 네. 이제 와서 다시 안 된다라고 하니까 네. 조금 저같이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은 참 들게 되네요. 이게 처음에는 뭐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공조 이슈도 있었고 서로 윈윈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네. 필수적으로 중국 정부랑 지분을 반반 나눠 갖는다든지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단순하게 중국 내에서 소화하기보다는 글로벌리 자금을 유치를 하고 소화를 하고 싶어 했었고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었는데 중국의 법적인 문제 그리고 규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잡음이 생겼고요. 이런 잡음을 이제부터 좀 해소해 나가고자 SEC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디디 추싱이 홍콩으로 이전 상장하는 거가 그래서 과연 언제일까요? 라는 내용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뭐 이게 정확한 보도는 아니지만 내년 3월에 홍콩에
뭐 동시 상장을 하고요. 그리고 네. 6월 달 즈음에는 디지 출싱을 상장 폐지하겠다 정도로 소식이 좀 전해진 상황입니다. 그럼 전 자연스럽게 궁금한 게 그거예요. 만약에 그럼 지금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디지 출싱을 투자한 사람들 같은 경우 네. 홍콩의 디지 출싱이 다시 상장이 되면 뭐 여기 있었던 걸 글로 뭐 팔거나 뭐 이렇게 뭐 연동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초기에 동시 상장되는 경우에는 예. 시가총액 이 이제 뭐 환율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네. 현재 미국 상장과 홍콩 상장 이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기는 합니다. 물론 네. 시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예. 하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과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두 가지 주식이 네. 이제는 미국에 있는 걸 상장 폐지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걸 자연스럽게 홍콩으로 이전 상장을 하는 거고요. 아. 이게 환율에 대해서도 좀 크리티컬한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예. 불행 중 다행인 건 홍콩은 달러 페그제를 쓰기 때문에 그렇네요. 환율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 크리티컬하진 않다. 단순하게 좀 기업 자체의 문제로 좀 봐주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그렇군요.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네. 또. 이게 홍콩 시장에 상장하는 것도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현재 중국 정부나 홍콩 거래소에서도 요구를 하는 거는 네. 현재 디디 출싱에서 이제 운전 하는 사람들 라이센스 중에서 네. 운전 이 정식 등록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 이렇게 세 가지 규정을 정해놨는데 네. 이걸 따르고 있는 비율이 20-3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규정을 상당 부분이 좀 지킨 후에나 홍콩 시장에 상장을 허용하겠다라는 이슈였고 이걸 지키지 못해서 예. 미국에 상장한 거였거든요. 아. 그런데 다시금 이걸 미국에 상장된 걸 폐지하고 홍콩으로 옮겨오려면 예. 또 홍콩 거래소와도 좀 마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과 동시 상장도 어느 정도는 좀 잡음이 있을 수 있겠다이고요. 일각에서는 그 중국 정부에게 이 디디 출싱의 데이터, 이 데이터를 아예 넘기거나 아니면 예. 제3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네. 홍콩의 동시 상장 그리고 미국에 있는 거 상장 폐지 정도가 받아들여질 것 같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군요. 야, 그런 또 요소까지 있는지 진짜 전 몰랐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디디 출싱이 일단락 되려면 이것도 또 시간이 꽤 걸려 보이네요.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중국의 이제 투심,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심은 조금 많이 안 좋을 수 있겠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소식 중에서 우리가 또 챙겨봐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그 방금은 안타까운 소식을 조금 전해드렸는데 네. 그나마 조금 희망찬 내용을 하나 드리자면 텐센트나 뭐 이 IT 글로벌 기업들 특히나 게임 관련된 업종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어느 정도 관심이 생기실 것 같아요. 중국의 메이저 증권사 중에 하나인 중신증권에서 나온 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얼마 안 있을 12월 14일 이벤트를 좀 주목해라라고 조금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국가신문 출판 총국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국가기관이 있는데 이거 산하에 게임 산업 연회가 있습니다. 12월 14일 날에 열릴 예정이고요. 예, 예. 이거는 매년 연말에 게임 산업 자체의 부흥을 위해서 나오는 연회인데 여기서는 앞으로 우리 게임 산업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규제에 대한 가이던스가 정해지는 정부와 게임 산업 그 다자간 회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텐센트가 게임 규제, 텐센트뿐만 아니라 중국 전반위적인 게임 산업이 규제를 받았던 시기가 2018년 그 초중순이었거든요. 네. 봄 즈음에 이런 규제를 받고 2018년 12월에 규제가 풀렸는데 이 당시에 이 게임 산업 연회에서 간담회가 이뤄지고 나서 이 규제가 풀렸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텐센트는 그거보다 한 달이 지난 2019년 1월에 게임 규제가 풀렸는데 이 규제가 풀리고 나서 텐센트가 향후 2년 동안 2.5배가 올랐거든요. 완전히 바닥 대비해서는 3배가량이 올랐었는데 지금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히스토리컬 PER 최저 기준까지 내려온 수준이고 규제 때문에 지금 모두가 투자를 꺼려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게임 산업 게임은 뭐 아편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진핑 주석이 맞아요. 굉장히 좀 뭐 부정적이었죠. 소위 말하는 극혐이었는데 예. 이 규제가 12월 중순에는 풀릴 수 있지도 않을까요? 라고 중화증권, 그 중신증권에서 보고서가 예. 나왔으니까 우리도 12월 중순에
좀 이 이벤트에 대해서 특히나 게임주나 텐센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입니다. 특히나 텐센트뿐만이 아니라 게임 스트리밍 기업, 네. 뭐 최근에 어닝 서프가 나왔지만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후야 같은 그런 기업들 경우에는 이 게임에 대한 이벤트가 내년 여름에는 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9월에 있을 아시안 게임이 있는데 네. 이 역사상 이런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최초로 e스포츠가 그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롤을 포함해서 한 8개 예. 종목이 정식 게임으로 나와 있고요. 이야. 그리고 이제 이 e스포츠 때문에 국가대표를 지금 뽑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현재 중국이 e스포츠 강국이기도 하고 규모가 맞아요. 가장 크기 때문에 네. 이걸 완전히 죽이지는 않을 거다이고요. 하나의 트리거로 보는 거는 첫 번째로는 가까운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두 번째로는 뭐 9월에 있을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도가 시장에 완전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번 12월 중순에 있을 게임 산업 뭐 연회에서 아. 게임에 대한 규제가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라고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질문 진짜 드리려고 했었는데 딱 답을 해주셨네요. 아니 그렇게 극혐할 때는 언제고 또 갑자기 분위기 바꾼 건 뭐냐 하려고 했는데 아 올림픽과 관련이 또 이렇게 있을 수 있군요. 그리고 아. 내년이면 완전히 이제 3기 출범이잖아요. 예. 그리고 시진핑 3기 출범이 어느 정도 공고히 되고 확고히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강잡기가 끝나서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 e스포츠가 그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수준까지 이제 공식화되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이렇게 발자리를 하고 있었으면 아 이런 줄 알았으면 조금 저희가 늦게 태어났으면 슈카님과 저도 국가대표 선발전에 한번 나가보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네. 우리 매니저님은 어떻게 게임은 안 하시죠? 저는 평생을 리니지만 했다가 리니지만 네.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끄는 거는 대단하시네. 네. 예, 저도 하여튼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만 아, 이제 벌써 이렇게 또 세상이 바뀌어 가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미국 주식 소식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네. 전일 미국 증시는 비교적 따뜻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8% 상승한 34,639포인트, 나스닥은 0.8% 상승한 15,381포인트, S&P 500은 1.4% 상승한 4573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오미크론의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첫 번째 확진자가 좀 완전히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전전일 큰 폭으로 하락했던 여행, 뭐 항공, 그리고 뭐 크루즈, 호텔 이런 업종들이 아주 크게 반등을 했고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온기가 퍼졌지만 안타깝게도 고 PER 업종들은 전전일과 마찬가지로 소폭의 하락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이런 테슬라라든지 이런 업종들이었고요. 좀 특이했던 거는 또 이것도 중국과 관련된 거가 있습니다. 네. 어제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전전일 하락에 한 4분의 3, 3분의 예. 2 정도만 회복을 했는데 보잉은 특이하게도 그걸 5년이 회복을 했어요. 물론 2주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진 수치이기는 하지만 네. 전전일 하락폭을 전일 상당 부분 되돌린 거는 거의 보잉이 유일했다인데요. 그동안에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을 하고 있었었는데 한 3년 만에 중국이 이 보잉 737 맥스에 대해서 운행 허가를 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기는 뭐 오미크론이나 코로나와 같이 좀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데 글로벌 공조가 나와준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조금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입니다. 네. 강세 업종은 에너지, 산업, 부동산, 뭐 금융 이런 업종이 좀 강세였고요. 최근 들어서 연준의 의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미국채 단기물이든 장기물이든 금리가 소폭씩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환호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매파적으로 색깔이 변하고 있는 연준이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걸 연준의 우리 시장이 연준을 보는 눈높이를 조금 낮추는 효과도 동시에 있다라고 좀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특별히 저도 아까 말씀 주셨던 종목 중에서 또 보잉이 눈에 띕니다. 네. 우리나라 그 투자자분들 중에서 보잉을 또 홀드하고 계신 분들의 비중이 의외로 높거든요. 네. 자, 보잉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보잉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탑5 안에 든다 정도 말씀드렸고 네. 평균 단가가 한 210불에서 220불 정도 사이예요. 그리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다이고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국제여행이 되는 거 그리고 뭐 거기서 언급은 안 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해소 이런 네. 것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오미크론의 발발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 박스권 하단에서 구매한 사람들도 지금 소폭의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 오미크론 이슈는 차치하고 중국에서 과거에 그 미국에게 보복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바로 보잉이었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했던 건 굉장히 많았는데 중국이 미국에게 관세를 부과했던 거는 뭐 너무나도 파괴력이 있었던 애플 네. 뭐 이런 종류였어요. 네. 근데 중국인들의 애플 사랑이 대단했기 때문에 의미 있었진 않았다 정도였는데 중국이 대신에 미국에게 보복을 했던 것 중에 대표적이었던 게 보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이 이제 비행기를 구매할 때가 됐었는데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너무 화가 나서 프랑스 비행기를 300대를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어버스 300대를 사버리고 보잉을 이제 보이콧한 거였거든요. 그러나서 중국에 대한 포지션이 좀 상당히 컸던 보잉이었는데 이게 좀 축소가 되면서 보잉이 대표적인 미중 무역 분쟁의 피해 업종이었다 정도였고요. 네. 그 시기는 보잉이 열심히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겨우겨우 조금 유지했던 그런 시기였다인데 기억납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하나의 트리거로 중국이 보잉의 운행 허가를 네. 냈다 정도이고요. 이제는 좀 특이했던 거는 완전하게 이제 보잉 737 맥스에 대해서 기기 결함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네. 허가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그 중국의 흑연 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이게 관세가 25% 정도 돼요. 예. 이거에 대해서 관세를 좀 낮춰줘라. 자동차 값 인상의 주요 원인이다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에 재무부 장관이었던 그 제이콥 루라는 분도 네. 11월 말에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정쟁을 하고 있는데 이 관세를 기존 수준까지만 낮추더라도 네. 미국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인플레는 굉장한 수준으로 잡힐 거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실제로 네. 전일 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대투에서 이제 중국 위원 팀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굉장히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국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중국의 관세만 해결해 준다면 현재 이 관세의 90%가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는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다였습니다. 지금 이거를 뭐 미국의 상무부에서도 상당히 공감하는 것 같고요. 예.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통화를 하긴 했지만 이게 뭐 정상회담이라고 하긴 솔직히 좀 초라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것들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제 관세 인하 등과 같은 효과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글로벌 공조 효과로 인해서 시장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더라고요. 미중 간의 갈등이 점점 극에 달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면서 두 국가가 지금은 급한 불 끄기 위해서 잠시 화해하는 모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인플레이션이 진짜 전 세계적인 고민 중에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부터 중국 그 다음에 다양한 어떤 섹터들까지 하나하나 점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 댓글 중에서 제가 다 읽고 우리 저기 강구현 매니저님께 꼭 주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잘생겨서 내용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한 외모는 좀 지양해 주십시오. 여기 조명이 되게 밝게 잘 나와서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네. 뭐 좋죠. 뭐 멋진 분과 멋진 소식들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한 금요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 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달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